은영님께서 웹툰 데뷔 경로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한 계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신인 작가들 눈속임 계약 조항으로 등골 빼먹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유통 과정이 길어지면서 가져가는 지분도 많은 것 같고 막상 플랫폼은 에이전시 아니면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요. 라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은영님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리자면 에이전시에 대해서 딱 잘라서 유형성에도 크다, 위험하다, 안 하는 게 좋다라거나 무조건 해라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이전시가 한국 웹툰 시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기획사다 아니면 배우 소속사 아니면 뭐 유명한 그 운동선수의 에이전시다 이런 경우는요 시장이 크고 돈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가이드가 잡혀 있어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아직 에이전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 같은 것들의 명확한 가이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에이전시는 이런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에이전시는 똑같이 웹툰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좀 퉁쳐가지고 말을 좀 해보자면 요즘에 매체들이 점점 더 여전히 기존의 방식처럼 작가님들을 컨택해서 작가를 섭외하는 걸 꾸준히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CP랑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P가 뭐냐? C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말 그대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란 뜻이에요. CP 특정한 웹툰 포털이나 웹툰 매체들은 직접 작가님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그런 것보다는 CP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 너무 많은 종류의 작가님들이 지망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작가님들을 하나하나 만나러 가는 게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매체 담당자분들이 직접 작가님들을 발굴하러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P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CP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니까 그 작가들을 만나고 작품을 모아오는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한번 건너는 거죠. 그래서 그 CP만을 상대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CP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희는 CP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떤 매체에 작품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곳이랑 만약 계약을 한다면 계약 조항에 따라서 보류의 일부 몇 퍼센트를 그 CP에게 수수료로 떼주고 연재 처를 알아봐주는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언제나 장단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뷔 경로들을 직접 내가 작품을 한 것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CP나 에이전시나 계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만화에 대한 실력은 끝내줍니다. 근데 나는 특성상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 나는 만화 작업만 해야지 뭐 계약서도 보고 열심히 영업도 하고 나 자신을 PR하는 그쪽에 신경을 못 쓰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캐릭터예요. 작가님이 10명 있으면 작가님의 캐릭터도 10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님은 완전 전사예요. 막 그냥 자기 영업 막 하고 어떤 작가님들은 완전 법사, 마법사예요. 방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작업만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스타일 차이라고 하시죠. 어떤 분들은 언데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수익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연재처를 알아보거나 계약서를 알아보거나 이런 종류의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일부 업무를 그냥 위임하는 그게 이제 에이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는 많은 걸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이전시가 과거에 작가 지망생이나 신인 작가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단 모아보죠. 그 정보가 참 이게 어렵죠. 신인 작가님들은 정보를 많이 못 얻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 에이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죠. 그건 물어볼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 서로 어떤 거 서로 해주고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봐서 나는 좀 이쪽은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죠. 계약 조건을 바꿔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 에이전시에서 저희는 영상화 판권 판매도 할 때 뭐 계약서 많이 봐주고요. 뭐 다 해드려요. 근데 이 작가는 난 영상화 판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쪽은 필요 없고 하지만 연재처를 알아봐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축소시켜서 요청을 하고 그 대신 수수료를 낮춘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신인 작가님들은 좀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일단 알아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